금일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이먼스의 주역들을 모시겠습니다.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리는 합석하기 전에 기자님들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 네, 감사합니다. 발언 착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언론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탈출 프로젝트 사이런스는 지트 단계 속 연쇄 수도사고가 일어나고 붕괴 위기의 공황들에 풀려난 통제 불능의 군사용 실험견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극한의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재난 스릴러 영화입니다. 김태곤 감독님부터 주지훈 배우님까지 앉은 순서대로 인사 말씀과 소감 한마디씩 듣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사이런스에서 조방역을 맡은 주지훈입니다.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에서 양박사 역을 맡은 김현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에서 신미라는 연기한 박기분입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에서 경민 역을 맡은 김수환입니다.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재밌게 즐기셨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감독 김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영화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은 간담회가 끝난 후에 진행됩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기자님들께 간곡히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탈출 프로젝트 사이런스의 개봉을 앞두고 마련된 자리인 만큼 영화에 관련된 질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순서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 소속 매체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OTT 플랫폼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영화관에서 이제 개봉하게 된 이유랑 이제 영화관에서 꼭 봐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이제 다른 재난 영화들과 어떤 차별점을 두려고 했는지랑 이제 영화로 주면은 그 중요 메시지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극장에 개봉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랑 극장에서 개봉을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의 어떤 재난 스릴러 물로서 극장에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TV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체감적으로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었죠? 메시지. 그러니까 일단 제가 좋아하는 류의 영화를 돌이켜보면 그리고 제가 만들고 싶어하는 영화의 어떤 톤이랄지 어떤 이야기랄지를 보면 되게 일상적인 공간에 영화적인 혹은 또 이상한 요소들이 작용했을 때 어떤 일상들이 변화하고 관객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사이런스 역시 그 일상적인 공간, 우리가 공항에 갈 때 항상 지나던 그 곳이 어떤 요소로 인해서 변질되고 혹은 위협감으로 다가왔을 때 관객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영화적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걸로 출발을 했고 그 안에서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들을 그려내면 관객들은 더 공감하고 재미있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우분에게 공통 질문 드릴게요.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어떤 점에서 이 역을 이 영화를 참여하기로 결정하셨는지 각각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 굉장히 빠른 전개 또 그 시나리오 안에서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인 곳에서 일상적인 캐릭터와 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법한 이야기가 버무려져서 굉장히 좀 긴장감, 어떤 스릴감 이런 것들이 좀 다가왔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 캐릭터는 이 영화 안에서 좀 어느 정도의 기능성을 가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연기하기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 되게 뭐 신선하고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하여튼 좀 꼭 일어날 것 같은 느낌? 뭐 그래서 일단 했고요. 또 하나는 일단 뭐 저로부터 시작된 일이라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 과연 이 재난을 어떻게 시각화할지가 굉장히 궁금하면서 또 한편으로 기대됐었고 또 이 많은 캐릭터들이 사력을 다하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기할 때 사력을 다하는 것도 어떤 느낌일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스스로한테 굉장히 궁금해서 네,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시나리오 읽으면서 너무 재밌어서 정말 시간만은 줄 모르게 이렇게 후루룩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너무 재밌어서 너무 하고 싶었고 또 경민이의 용감한 용기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 저를 좀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재난 영화들이 처음에 조금 살살 시작했다 중간에 좀 꽉 막혔다 마지막에 뚫리는 느낌인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 인물들의 감정 지수나 뭐 불쾌지수 이런 것부터 막혀서 시작했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재밌어지고 시원해지는 방식을 택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끝까지 보고 나면 와 하는데 사실 이제 초반에 이게 혹평을 감안해야 되는 대범한 저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이 선택이 좋았다 싶지만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 배우 주지훈 씨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 배우가 이렇게 좀 망가지는 역할을 이렇게 잘 택해서 맛있게 연기를 할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비공식 작전도 좀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 맛있는 연기를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영화 해운대에서 김인권 씨가 하는 역할 같은 건데 요거를 늘 서슴없이 택하는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영화의 어떤 전개 방식 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는 관객들이 이 캐릭터에 좀 몰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감하는 시간들이. 그래서 초반에는 어떤 이 캐릭터들의 어떤 공감에 대한 그런 구축들을 해야지만 뒤편에 있어서의 사건들 역시도 훨씬 더 캐릭터에 몰입해서 긴장감 있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초반부터 참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찌됐건 그런 식의 어떤 구조를 짰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들이 탈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관객들에게 같이 공감되었으면 했습니다. 네, 저는 뭐 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 대부분 뭐 망가진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뭐 저는 그게 망가지냐 아니냐 이런 개념이 잘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또 뭐 영화를 좋아하고 극을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제가 봤던 영화들, 뭐 책들 이런 여러 매체에서 굉장히 어떤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매력들을 잘 즐겼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런지 이 캐릭터가 이 영화 안에서 이 극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충분히 어떤 때는 제가 재밌을 것 같을 때 또는
제가 연기할 때 연기하는 맛이 그렇게 있지 않지만 극 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좀 주저없이 잘 즐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주 감사하게도 여러 장르 드라마, 영화 이런 곳의 감독님들이 저라는 배우를 좀 간극이 넓게 써주셔서 감사하게 즐겁게 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성균 배우가 이 작품에 가지셨던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 촬영장에서의 어떤 에피소드도 좋고요.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박희본 배우를 연기를 좀 신선하게 봤는데요. 이 연기 캐릭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분석을 하셨고 애정을 가지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성균이 형이 여기 이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준비하는 때부터 그리고 또 현장에서도 그렇고 어찌됐건 이 대교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장치들이랄지 아니면 어떤 공간에 대한 이해도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놓쳤던 부분들을 성균이 형이 이제 같이 머리 맞대면서 동선이랄지 혹은 또 캐릭터의 어떤 감정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런 요소 하나하나마다 매번 어떤 질문과 답을 하면서 그리고 영화 전체적인 답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떨려가지고 말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어떤 재난 상황에서 함께 캐스팅된 선배님들 수환도 있고 주연도 있었고 어떻게 앙상블을 맞춰서 우리가 정말 생존할 수 있을지 제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좀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미란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열심이랄까요. 그래서 이거 정말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박주연 배우가 워낙에 여기 좋은 친구여서 저를 많이 이끌어줬고 그 에너지로 또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칭찬에 제가 좀 수줍어서 말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현준 전원과 감독님께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술이 굉장히 실감나서 자동차 다중추돌 났을 때부터 영화에 금방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프레스킷을 보면 이제 1300평 세트, 굉장히 큰 규모의 세트장에서 촬영에 임하신 듯한데요. 배우분들께는 그런 세트장에서 촬영하신 소감, 연기에 도움이 된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는 이런 대규모 블록버스터라고 할까요? 이런 걸 지휘하는 데 있어서 따로 힘드신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의 실제 다리를 옮겨놓은 세트장의 규모를 보고 되게 놀랐고 그래서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감사한 일이죠. 짧게 예를 들어드린다면 거기서 저희가 급박하게 달려가는 장면을 짧게 찍어서 이어붙일 수도 있지만 50m, 100m 그 정도 되는 아주 긴 거리를 실제와 똑같이 또 거기서 실제로 차량도 운행할 수 있고 또 사고가 났던 차량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세팅을 해놓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좀 억지로 집중하거나 무언가를 끌어올리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집중되는 그런 아주 감사한 현장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게 세트에다가 그 아스팔트를 깔고 다리를 이렇게 지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분장실에 있다가 걸어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찍기 전에 실제로 이 대교를 가봤었는데 걸어서 건너가봤거든요. 근데 가두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세트가 진짜 가두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 공간에 섰을 때 그 마음이 되는 약간 그런 연기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세트 같습니다. 선배님들에 이어서 같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실제 촬영장, 세트장에 출근할 때는 모두가 굉장히 맑은 얼굴로 갔다가 저희가 분장을 하고 그 세트 문을 딱 여는 순간 이미 안개가 자욱했고 아스팔트 위에 정말 저 사고 장면들의 그대로 어떤 뭐 CG 부분도 나중에 있었지만 저희가 여기 우리 정말 와 있네라고 착각이 될 정도로 완벽한 세트였다고 자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역시 노력을 했지만 이미 다 만들어주신 이게 좀 고리타분한데 정말 다 차려놓은 밥상에 저희가 제가 숟가락을 얹은 격이었어서 실제로 좀 메이킹 필름이 있으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신기한 세트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 겹치는 답변을 드릴 것 같은데 정말 그 바닥에 깔린 아스팔트 돌가루 하나까지도 되게 정말 진짜 같아서 뭐 넘어지는 미끄러짐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다 정말 진짜처럼 할 수 있어서 그 공간에 들어가기만 해도 제가 경민이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완벽한 세트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업 데뷔 전부터 독립영화를 했었고 그리고 굿바이싱글이라는 상업영화로 데뷔를 했는데 어떤 저도 오히려 그런 갈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좀 다른 시대 재난영화 그리고 장르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고 다행히도 우리나라 최고의 스태프들이 붙어서 저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블록버스터급 재난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좀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작품이 사실은 작년 5월인가 그 칸 영화제에서 출시된 이후 지금 사실 1년 만에 지금 선보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좀 감회가 좀 더 감회라든지 좀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은 씨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전작이 어떤 영화 그 미공식 작전도 그렇고 이번에도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파격적인 도전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비주얼을 준비하면 특별히 좀 신경 쓰거나 좀 생각했던 부분들이라든지 준비했던 부분들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광스럽게도 모든 감독님들이 그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칸 영화제에 이제 저 상영을 할 수 있었고 그 상영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관객들이랑 같이 호흡하는 영화를 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 혹은 또 제작사분들, 다른 스태프들, 배우분들도 조금만 더 하면은 더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후반 작업들을 하게 됐고 그런 작업을 해오면서 가장 좋은 시점에 언제쯤 개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개봉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사람 안에 모든 감정이 있잖아요.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고 배려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는데 조박이라는 캐릭터가 그 중에서 좀 뭐랄까요 생존에 있어서 자기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겉으로 가감없이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 90년대 초중반 때 저희 동네에 있던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 성격을 가진 형들. 예. 그 다음에 요즘은 거의 없지 않나요? 옛날에 이렇게
가스 배달하고 이랬던 무서운 형도 있었어요. 그 형들이 뭐 정확히 왠지는 모르지만 떠오르더라고요. 또 저 어릴 때 동대문 이태원 가면 이렇게 30cm 차 들고 자 뭐 가방 놓고 둘러보고 와라 이랬던 형들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어떤 뭐 정확한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좀 구현하면 제 생각에는 좀 캐릭터와 잘 맞지 않을까 해서 감독님께 말씀드리고 저희 헤어메이커 그런 피팅하는 날 뭐 A 스타일도 해보고 B 스타일도 해보고 하다가 이제 완성이 된 스타일입니다. 네. 세트를 실감나게 구현하기도 했는데 CG로 구현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 안 보이는 걸 보이듯 연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는 아까도 좀 설명해 주셨지만 칸에서 상영했을 때보다 좀 런타임이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좀 어떤 것들을 걷어내셨는지 후반 작업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CG CG는 그래도 제가 배우들 중에서 꽤 해본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참 어렵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곳에서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하고 또 저희 영화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렇게 한 그룹이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가볍게 얘기하면 뭐 시점도 맞춰야 되고 또 없는 그림을 상상할 때 서로가 좀 시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대화를 많이 하고 또 다행히 저희 CG를 구현해 보시는 분들이 너무 베테랑들이시라 좀 촬영장에서 모니터로 조금 뭐랄까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구현이 될 거라는 것들을 실제로 좀 보여주시면서 그런 것들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결론적으로는 저희 스태프들도 같이 하는 배우들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하고 상의를 많이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게 CG 그 뭐 이제 개들이 막 왔다 갔다 뛰는데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시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시선이라든가 뭐 개가 이렇게 어깨를 물었는데 이게 땡기는데 혼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영원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원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그 연기를 하고 나면 CG를 거기에 맞춰주시는 기술이 더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CG에서 좀 재밌는 그 요소라면 이제 맨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카메라를 그 갖다 놓는 그게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자동차 무게를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로 막 마음부터 찍은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 CG를 했던 게 저도 좀 처음 보고 되게 신선하고 노력을 좀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얘기하신 것처럼 영화 보셨으니까 제가 자동차 그 뒷자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를 좀 잘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제가 188이 넘는데 그거는 생짜로 한 일주일 찍었습니다. 그래서 경추와 어깨 쪽에 아주 대량의 부상을 유발했던 씬이었습니다. 저는 에코들이 제 곁에 스쳐 지나갈 때 제가 좀 무서워하는 장면이 있는데 촬영할 때는 이제 더미로 촬영을 했어요. 좀 무서워했어야 했는데 실제 저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귀여웠어서 네 굳이 조금 말씀드린 그 부분 하나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계속 겹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가장 어려웠던 건 시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저 혼자 하는 거면은 뭐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겠는데 다 같이 맞춰야 되니까 막 내가 잘못 봤을까 막 두근두근 하고 그래도 선배님들이 잘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맞춰가면서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몰입도 되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러닝타임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어찌됐건 좀 관객들이 좀 더 긴박하고 좀 더 그 어떤
재난 액션 스릴러로서 생존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감이랄지 그런 스피드감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충족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호흡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짧게 그리고 또 신을 전개하다 보니까 그런 러닝 타임이 줄었습니다. 네, 그 스칸에서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또 감정이 좀 과잉되었던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정리를 했던 것이 이제 러닝 타임이 줄게 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주인공이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좀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는 아주 정치꾼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보통 재난영화에서 관객들이 응원하고 싶을 만한 그런 주인공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신 이유와 어떻게 좀 캐릭터 풀어나가시려고 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개가 굉장히 실감나게 CG 구현된 것에 관해서 당연히 좀 재난영화의 전개상 필요한 부분이었겠지만 개들의 그 위력이나 어떤 사나움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좀 두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전개상에 필요한 부분과 실제 현실적인 긴장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가져가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에 있는 인물로 그리고 싶었어요. 부성애가 굉장히 짙은 인물을 처음부터 등장을 시켜서 그 끝까지 간다고 하면은 마치 예상되는 어떤 인물일 것 같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고자 했었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저는 좀 살아있는 옆에서 봤을 때 있을 법한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캐릭터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CG에 대한 부분 그는 어찌됐건 살아있는 개를 실제 있는 개처럼 100% 구현을 할 수는 없다고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어찌됐건 이 개가 우리가 흔히 보는 개지만 그 조작된 개이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개이기 때문에 어떤 영화적 허용 범위 안에서 그런 어떤 개의 어떤 위협성이랄지 힘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분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과하거나 아니면 조금 뭐랄까 좀 더 뭐랄까요 실제 개보다는 더 위협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조선 연구 조명현 기자입니다. 박희봉 배우님이랑 김수환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 영화가 되게 관계성이 눈에 띄는 영화였는데요. 두 분이 이제 박주연 배우님이랑 이성균 배우님이랑 자매호흡, 분여호흡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 영화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박주연 배우님 인간 수업에서 맨 처음 봤거든요. 그때 워낙에 강한 에너지가 있는 친구고 실제 만났을 때도 이 친구라면 제가 여기도 나와있지만 내 뒤에 꼼짝 말고 있어라는 저 친구 유라의 이제 대사가 있는데 그것처럼 제가 정말 이 친구한테만 잘 따라가서 잘 맞추면 그 미란이가 했던 역할 매니저처럼 우리 양상들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했었고 실제로도 그랬었고 저희가 이제 세트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촬영장 오갖고 또 가끔 이제 술도 마시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저희 팀원들이 다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물론 그때 미성년자에서 일찍 자고 나머지 선배님들이랑 그랬었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이성균 선배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동민이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말도 많이 하고 좀 자유분방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많이 풀어주시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고 그 덕분에 제가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즐겁게 연기하면서 촬영하면서 현장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수환 배우한테서 가벼운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재난영화 부산행 이후에 두 번째 재난영화에 출연하셨는데요. 그때와 캐릭터도 다르긴 하지만 그 재난영화를 촬영하면서 있었던 경험이나 기억이 탈출에 도움된 부분이 있는지, 캐릭터 자체가 좀 다르지만 또 내 자신이 좀 변화한 부분이 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산행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들은 촬영하면서 저를 성장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행을 찍으면서 성장했던 수환이가 탈출을 찍으면서 분명히 성장했을 거고, 앞으로도 많은 영화를 찍으면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정한 이렇게 도움이 된 부분을 경민이로부터 제가 도움을 받은 부분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저도 딱 사춘기 시절에 경민이를 만났었는데요. 경민이의 사춘기가 조금 날카롭게 나오는 거였다면 제 사춘기는 좀 쭈뼛거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김쭈뼛이었을 정도로 현장에서도 저는 제가 되게 많이 쭈뼛거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경민이의 그런 용감하고 용기 있는 모습들을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체험하고 느끼면서 좀 많이 힘을 얻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경민이한테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질의 응답 시간을 마치고 마무리 인사 후에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곤 감독님부터 사례대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그리고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셨다고 하면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에 장마를 뚫고 이곳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 저희 영화를 극장에서 개봉해서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그만큼 자신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오늘 오신 기자님들도 좋은 기사 많이 내주시고요. 네, 저희 영화 잘 될 수 있도록,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는 즐겁게, 재미있게 보시는 영화고, 여름에 딱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낡은 데 찾아주셔서, 그리고 저희 영화 여름에 걸맞는 일종의 팝콘몹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관객 여러분께 즐거운 어떤 긴장감을 선사해드리고 관객분들이 재밌게 보시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포토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는 잠시 무대 아래로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은 단독 컷, 배우 단체 컷, 배우 감독 단체 컷 순으로 진행됩니다. 중앙 아래, 중앙 위쪽도 한번